잘해 씌우. 아, 네. 도대체 얼마야? 4, 5, 6, 7, 8점. 자, 순우 씨, 이거 가지고 한번 쳐볼래요? 나가 화장실에 너무 급해서. 아니요, 저 지는 돈도 없이요. 아, 내 돈으로 쳐요. 뭐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따면 반 순호 씨 줄게. 믿져야 본전 아니야. 아니요, 저 지는. 아, 참, 이 고스톱 치는 사람 어디 갔나? 이거 봐, 장사장. 아, 칠 거야, 말 거야. 이거 배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저, 이러도 지는 책임 없이요? 아이고, 걱정 말아요. 자, 자, 나 그럼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넘어와요. 아, 예. 저, 그럼. 자,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칠천님. 순호가 읍내 간 것 같은데요. 아니, 읍내 무슨 일로다가 간 기요? 저, 그게, 저, 확실하지는 않아서요. 그러니까 순호가 저 직거래를 알아보러 갔다고? 아,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는데? 저도 연락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들어가. 아주버님이 직거래를 알아보신대요? 그렇다는데. 하여튼 이 썩을 놈, 응? 그냥 상의도 없이. 아,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겨, 시방.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래요.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아버님. 아, 그렇다니까. 제가 친정 오빠한테 자세히 물어볼게, 아버님. 예, 그래요. 같이 가요, 동서. 다녀올게요. 그래. 아이고, 이 썩을 놈 같았나고 참. 이 자식 진짜. 돌려. 완전 돌려. 아이고. 야, 이 사람 이거 완전히 탁자네. 아유, 아니요. 오늘 지가 운이 좋은가 봐요. 아, 어떡해. 운이 죄다 다 그쪽으로 가나. 아니, 장 사장. 그 타짜 걸로다 놓고 우리 돈 다 쓸어 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 저 그런 거 아니요. 아유, 참. 순우 씨, 딴 돈의 반은 내 거야. 알지? 아, 예. 저, 그럼, 이제, 저, 이 돈 나눈 다음, 각자 치는 게 어때요? 저, 마침 저 네 명이니까 광팔기도 딱 좋은데. 예? 아, 그래요. 장사장도 들어와. 아, 순우 씨가 이만큼 따졌으면 됐지. 아이, 그, 참, 쉬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뭐, 그럼, 그러지. 아, 그러면, 우리 이제 종목을 바꿔보는 게 어때? 아무래도, 장사장한테 간 것 같은데, 아, 얘기가 잘 돼서 그런 건지, 아니라 그런 건지, 왜 전화를 안 받냐, 사람 답답하게. 오빠, 그 장사장님이라는 사람 전화번호 몰라? 옛날 번호야 알지. 근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아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 믿을 만한 사람인 건 맞죠? 아니 그걸 내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냐. 오빠 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을 소개시켜줘? 내가 뭘 소개시켜줬다고 그래. 그냥 둘이서 그냥 연락 주고받은 건데. 왜 전화 안 받을까요? 무슨 일 있으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형님. 어떻게 걱정 안 해요. 오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참. 내가 읍내 한번 나가볼게. 아, 근처 뒤지면 나오겠지, 뭐. 오빠, 혼자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 꼭 같이 가, 어? 알았어. 저 트럭 저걸 얼마를 쳐줘야 되나? 몇 년 탔어요? 아,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그냥 받아줘. 에휴, 난 죽었어.
나도 죽었어. 봤지? 그럼 지는 트럭 걸었고 저 아저씨는 저 돈 다 걸었슈? 그래. 자, 얼른들 까봐. 자, 장대! 아, 잠깐, 잠깐. 아니, 미안해서 어떡하지? 38 광땡이요! 에이. 당신들 보여. 사기 도박당이지. 그렇지? 내 당장 나가서 씻고 갈게요! 우리가 뭘 어쨌다 그래? 뭐야? 아, 이 사람이 진짜, 이씨! 하나? 어, 그럼 쳐도 돼. 그럼 누가 더 불리할지는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트럭 찾고 싶으면 돈 가져와. 올해는 안 기다려. 장사장 연락처 말이야. 아, 몰라? 아, 글쎄, 바뀌었더라고. 뭐? 뭘 당해? 도박 사기단이라니. 누가? 장사장이? 에이, 야, 말도 안 돼. 어, 저, 아무튼 알았고, 어, 좀 더 알아보고 전화 줘. 어? 아니, 무슨 얘기예요? 아, 도저히 믿어지질 않네. 아이, 장사장 말이에요. 아니, 수배 중인 사람이라네요? 아, 뭐요? 아니, 그럼 수배 중이라고요? 아, 저, 사기 도박단이라고 하네. 사기 도박? 아니, 그러면 순호 씨가 지금 도박을 했을까요? 아, 그놈이 야근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아, 미련한 척도 혼자 다 하잖아요. 아니, 넌 어떻게 그런 놈을 순호한테 소개시켜줄 수가 있냐? 어? 내가 뭘 소개시켰다고 그래? 아, 인사하길래 난 받아주고 밖에 없어. 아, 그니까 그 장사장한테 무지 친하게 굴었잖냐. 아, 참나. 내가 뭘 또 친하게 굴어. 어? 아, 그 사람이 먼저 아는 척하길래 아, 그냥 몇 마디 인사 나눈 것뿐인데. 너, 손호가 어? 걸렸으면 어떡할껴? 그놈들한테. 어? 아니, 이미 다 날려버렸으면 어떡할껴? 그걸 나한테 물으면 아, 날더러 어쩌라고. 너 책임져. 너 하이에 도망가면 네가 다 책임져, 임마. 너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냐? 아, 너도 봤잖아. 아, 나 지금 순호 말린 사람이라고. 나 형도 들었죠? 어? 나 형도 봤잖아요. 지금 그것보다도 순호 씨 찾는 게 더 급해요. 아휴, 이 모처리 같은 놈. 아, 야근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아휴, 참.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주버님이 노름을 했단 말이야? 아직 자세한 건 몰라. 그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니까 사돈 어른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말어. 아유, 오빠 어떻게 그런 사람 우리 아주버님을 소개시켜줄 수가 있어. 우리 아주버님 잘못되면 나도 끝장이라고. 아버님은 어떻게 보고 형님은 어떻게 봐. 아, 너 자꾸 그런 소리 할래? 아, 순우한테 장사장 소개시켜줄 적 없다고 했잖아, 임마. 아, 지들끼리 알아서 한 일을 아, 날 들어 어떡하라고. 아주버님이 오빠를 믿었으니까 그런 사람 만난 거잖아. 오빠가 아는 사람만 아니면 우리 아주버님 왜 그런 사람 만났겠냐고. 아, 미치겠네 진짜. 알았어, 내가 책임지고 순호 찾아낼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있어 임마. 아, 그 집에서 쫓겨나면 이 오빠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리 책임져. 맨날 말로만 큰 소리 뻥뻥 치고. 아, 몰라. 당장 아주버님 찾아내. 엄마, 어? 그럼 큰아빠가 우리 집 다 날린 거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큰아빠가 노름 마셨다면서. 현아, 큰아빠 그러실 분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노름하면 집도 다 날리고 땅도 다 날린대. 글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엄마. 소리 쳐서 미안해, 현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